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급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같이 3급 국어를 공부할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내용을 먼저 볼게요. 국어에서는 문형 기는요와 그리고 두 번째 문형 으려면 멀었다, 으려면 멀었다를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어휘와 표현에서는 대학생활과 관련이 있는 어휘들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어때요, 여러분? 오늘도 재미있는 내용으로 즐겁게 같이 공부를 해봐요. 국어 본문에서는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해서 대화를 해요.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로 국어의 본문을 잘 듣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 동아리에 신입 회원이 들어왔어요.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오카라고 해요. 잘 부탁드립니다. 동아리 분위기가 좋다고 들었는데 정말 화기애애하네요. 화기애? 그런 말도 알아요? 한국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잘하기는요. 잘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런데 유학생활은 어때요? 쉽지 않죠?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교환학생이라서 좀 힘들어요. 한국어가 서툴러서 보고서와 발표 준비할 때 어렵거든요. 그래요. 이제부터는 어려워하지 말고 언제든지 동아리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진짜 그래도 돼요? 역시 우리 동아리가 최고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등장인물들의 대화를 잘 들었나요? 네,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는 첫 번째 문형을 같이 공부해 볼게요. 우리가 오늘 공부할 첫 번째 문형은 기는요라는 문형이에요. 자, 기는요는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한 후에 그 말에 대해서 내가 반박하거나 부정할 때,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기는요는 예문을 보면 두 사람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예문을 보면서 문형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대화를 한번 볼까요? 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리 솜씨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가 솜씨가 좋기는요. 라고 말을 했어요. 가가 요리 솜씨가 좋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솜씨가 좋기는요 라고 대답을 한다면 솜씨가 좋다라는 것을 아니라고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솜씨가 좋지 않아요 라는 말의 의미를 기는요를 사용해서 말한 거예요. 괜찮죠, 여러분? 자, 그럼 두 번째 예문을 같이 볼게요. 두 번째는 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말을 잘하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가 잘하기는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여러분. 기는요가 들어가면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는 것, 부정하거나 반박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한국말을 잘한다라는 그 의미에 아니에요. 한국말을 잘 못해요. 라는 의미로 말하고 싶어서 잘하기는요. 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기는요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반박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지금 예문을 보면 가가 이야기한 내용이 요리 솜씨가 아주 좋다라는 것과 한국말을 잘한다라는 문장이에요. 이두 가지 문장은 상대방에게 칭찬을 하는 의미죠, 여러분. 맞죠? 네. 이렇게 기는요가 상대방의 칭찬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할때 사용을 하게 되면
겸손하게 말하는. 아우 아니에요. 뭘요. 솜씨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좋지 않아요. 한국말 잘 못해요. 아직 잘 못해요. 이렇게 상대방에게 겸손한 표현으로 말하고 싶을 때 사용이 되기도 해요. 괜찮죠, 여러분? 자, 그럼 기는요가 문장 안에서 어떤 형태로 사용이 되는지 같이 공부해 볼게요.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볼까요?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여러분 두 개의 대화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첫 번째 예쁘기는요 라는 문장과 두 번째 춥기는요 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여러분 예쁘다와 춥다는 DV 형용사일까요? AV 동사일까요? 맞아요. 예쁘다와 춥다는 형용사 DV죠. 자, 이렇게 기는요는 기는요 앞에 형용사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받침이 없는 예쁘다는 받침이 없죠,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춥다는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없는 DV와 또 받침이 있는 DV 모두 다 뒤에는 같은 형태, 기는요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의미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대화에서는 따님이 아주 예쁘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따님은 딸이라는 단어를 상대방에게 높임 표현으로 사용하고 싶을 때 따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의 경우에는 아드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가가 나에게 따님이 아주 예쁘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가 맞아요 예뻐요가 아니고 어머 아니에요 별로 예쁘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기는요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예쁘기는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기는요는 여러분 발음을 할 때 억양이 조금 중요한 문형이에요. 그래서 예쁘기는요 이렇게 그냥 발음을 하지 않고 예쁘기는요 춥기는요 이렇게 약간 리듬이 있게 발음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들려요. 그래서 따님이 아주 예쁘네요 라고 칭찬을 했을 때 예쁘기는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니에요 별로 예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그런 겸손한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두 번째 대화를 같이 볼게요. 두 번째는 오늘 날씨가 춥지요? 라고 물어봤어요. 지요는 여러분 우리가 2급에서 공부했어요. 지요는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동의 구할 때 맞다고 내 생각이 이런데 그거 맞지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지요. 오늘 날씨가 추워요. 맞지요? 이렇게 춥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나 생각에는 별로 춥지 않아요. 아니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춥기는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다음 바람이 불지만 춥지는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예쁘기는요 춥기는요 모두 다 DV 받침이 없어요 있어요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 자 그 다음은 AV를 볼 거예요. 그런데 AV를 보면 지금 여기 실력이 늘다 그리고 비가 내리다 라는 두 개의 AB가 있어요. 첫 번째 늘다는 받침이 있는 AB고요. 여러분 맞지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요? 그리고 내리다는 받침이 없는 AB예요. 자 아까 DV에서 받침이 있을 때 없을 때 모두 다 기는요를 사용했죠? 맞아요. AB를 잘 볼까요? 동사 AB일 때도 받침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모두 기는요의 형태를 사용하게 돼요. 어때요 여러분? 기는요는 동사일 때, 형용사일 때, DB, AB 모두 다 받침이 있을 때, 없을 때 모두 다 기는요라고 사용하면 돼요. 아주 쉽지요? 자 그럼 의미를 볼게요. 첫 번째 대화예요.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네요 라고 칭찬을 했어요.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네요. 한국어 실력이 많이 좋아졌네요 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나가 아니에요. 실력이 많이 는 것이 아니에요 라는 의미로 말하고 싶어서
실력이 늘기는요, 그냥 그대로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의미 괜찮죠, 여러분? 두 번째 것도 계속해서 볼게요. 지금 밖에 비가 내리지요? 라고 물어봤어요. 가의 생각에는 지금 밖에 비가 내리고 있다고 생각해서 나에게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나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비가 내리기는요, 아주 맑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비가 내리기는요? 라고 하면 기는요를 사용했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아요 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여러분 어때요? 기는요 AB일 때도 의미를 이해하는 것 별로 어렵지 않지요?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앞에서 공부한 기는요를 가지고 우리 조금 더 연습해 보기로 해요. 자, 첫 번째 연습은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라는 지시문이 있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단어나 어휘예요. 이 어휘들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기는요의 형태로 바꾸어 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어휘가 문장 안에 들어 있어서 전체 내용도 같이 확인을 하면서 형태를 바꿔 볼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재미있다 라는 DB가 있죠. 기는요는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AB일 때, DB일 때 모두 다 그냥 기는요를 사용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럼 바꾸는 거 아주 쉬워요. 어떻게 바꾸면 되죠? 그렇죠, 여러분. 재미있다는 재미있기는요로 바꾸면 됩니다. 의미 볼까요? 재미있기는요. 제가 그 드라마를 봤는데 별로였어요. 자, 별로이다. 우리 일과에서 영화편 공부할 때 공부했어요. 별로이다. 그냥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별로였어요. 그럼 별로 재미없었어요 라는 의미라고 했지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재미있기는요. 제가 그 드라마를 봤는데 별로였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 사람이 들은 말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앞에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드라마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드라마가 재미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재미없어요, 재미있지 않아요 라는 부정을 하고 싶어서 기는요를 사용한 거예요. 괜찮죠? 두 번째 볼게요. 키가 크다 라는 빨간색 어휘가 나와 있고요. 그냥 평균인데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먼저 형태부터 바꾸어 볼까요?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크다는 DB예요. 맞아요, 여러분. 키가 크다는 키가 크기는요로 바꾸면 돼요.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키가 크기는요. 그냥 평균인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맞아요. 키가 크네요. 어머, 키가 크군요. 라는 말을 듣고 아니에요. 별로 크지 않아요. 저는 그냥 평균, 보통 사람들, 보통 키예요. 라는 의미로 키가 크기는요. 그냥 평균인데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괜찮죠? 자, 그 다음 볼게요. 맵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바꿀 것은 맵다예요. 어떻게 바꿔요? 아주 쉬워요, 여러분. 맵기는요로 바꾸면 됩니다. 맵기는요. 자, 그럼 문장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맵기는요. 저는 매운 음식을 좋아해서 이 정도는 하나도 안 매워요. 하나도 안 매워요. 조금도 맵지 않아요. 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무슨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한 걸까요? 맞아요. 이 음식이 맵지 않아요? 맵지요?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맵지 않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기는요를 사용한 거예요. 그 다음 문제도 볼게요. 자, 여러분, 똑똑하다라는 DB일까요? AB일까요? 맞아요. 똑똑하다는 형용사 DB예요. 자, 그럼 똑똑하다를 기는요를 사용한다면 어떻게 형태를 바꾸면 좋을까요?
맞아요. 똑똑하다는 똑똑하기는요로 바꾸면 됩니다. 문장 전체의 의미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똑똑하기는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아마 이 사람이 무엇을 잘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한국어 공부,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이 칭찬을 해요. 어머, 음흠 씨는 정말 똑똑하네요.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라고 칭찬을 할 수 있겠죠. 그 말을 듣고 아니에요 라는 부정의 의미를 말하고 싶어서 기는요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안 똑똑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조금 더 겸손한 표현으로 말하고 싶어서 이 사람은 똑똑하기는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괜찮지요, 여러분? 자,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문장도 볼게요. 그림을 잘 그리다 라는 동사죠, AV.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맞아요. 그림을 잘 그리기는요로 바꾸면 됩니다. 전체 문장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그림을 잘 그리기는요,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지금 이 대답을 한 사람이 들은 이야기는 어떤 내용일까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아마 그림을 잘 그렸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정말 그림을 잘 그리네요 라고 칭찬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칭찬을 듣고 이 사람은 어머 아니에요, 잘 못 그려요 라는 겸손한 표현, 아니면 뭐 가벼운 아니라고 하는 부정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잘 그리기는요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전체 문장의 의미도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그럼 그 다음 연습도 계속해서 볼게요. 자, 여러분, 기는요의 두 번째 부분 연습이에요. 자, 이번에는 가와 나의 대화를 보게 될 거예요. 대화를 보고 이 빈칸의 의미에 맞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기는요를 사용해서 채워보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첫 번째, 가가 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일이 많아서 힘들죠?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나가 대답을 한 뒤의 내용이 그래도 할 일이 있어서 행복해요 라는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맞아요,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의미에 맞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이 힘들다를 가지고 바꾸면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여러분. 힘들다를 가지고 힘들기는요 라고 문장을 만든다면 전체 대화의 의미에 어울리죠. 일이 많아서 힘들죠? 라고 물어봤을 때 힘들기는요, 그래도 할 일이 있어서 행복해요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자, 두 번째도 볼게요. 노래를 정말 잘 부르네요 라는 칭찬을 했어요. 나가 대답을 하고 이어서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잘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는 것 그것뿐이에요 라는 의미로 말하고 싶을 때 잘 부르다 라는 이 어휘를 가지고 바꾸어서 기는요로 한번 사용해 보세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맞아요. 잘 부르기는요 라고 하면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겠죠. 세 번째도 볼게요. 선생님께서 도와주셔서 대학교에 합격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아마 가는 학생이고 나는 선생님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나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기는요를 사용해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페이 씨가 열심히 준비한 결과예요. 자, 그럼 감사하다라는 이 인사에 대해서 기는요를 사용한다면 그렇죠, 여러분. 감사하기는요 라고 대답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어울리죠. 페이가 대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그것이 선생님께서 도와주신 것 그것 때문에 합격을 한 거라고 생각하고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 인사를 듣고 선생님은 아니에요. 감사하기는요. 페이 씨가 열심히 준비한 결과예요. 제가 한 것이 아니에요 라는 의미로 말하고 싶어서 감사하기는요 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대화도 같이 볼게요. 한국에서 산 지 10년이 넘었으니까 제주도에는 가봤죠? 라고 물어봤어요. 아마 나가 한국에서 산 지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나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너무 바빠서 여행할 시간이 없었어요. 자, 그럼 제주도에 가보다 라는 이것에 대해서 아니에요. 가보지 못했어요 라는 의미로 말을 해야겠죠.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맞아요. 제주도에 가보기는요. 아직 못 가봤어요 라는 의미로 가보다 뒤에 기는요를 붙이면 되죠. 제주도에 가보기는요. 너무 바빠서 여행할 시간이 없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다섯 번째 마지막 대화도 볼게요. 가가 나에게 질문을 해요. 오늘 시험 잘 봤어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나가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다섯 개나 찍었어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자, 찍다 라는 AB를 혹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이 시험 볼 때 저도 선생님도 옛날에 학생이었을 때 가끔 이렇게 찍을 때가 있었어요. 찍다는 문제를 보고 답을 잘 모를 때 그때 그냥 아무거나 추측해서 답으로 선택하는 거 그것을 찍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 나는 시험을 잘 본 거예요? 아니에요. 시험을 잘 보다라는 이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해요.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맞아요. 잘 보기는요로 바꾸면 되겠죠. 오늘 시험 잘 봤어요? 라고 물었을 때 잘 보기는요.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다섯 개나 찍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조금 후에 그 다음 연습도 이어서 해볼게요. 네, 여러분, 기는요 마지막 연습을 해볼게요. 자, 마지막 연습도 두 번째 연습처럼 대화를 완성해 보는 연습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대화 완성하는 연습은 이 빈칸에 선생님이 어휘를 주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대화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의미에 맞게 그냥 빈칸을 채워보는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가가 나에게 이야기를 해요. 수원 씨는 모르는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가 아직도 더 많이 배워야 해요. 이 말의 의미는 모르는 단어가 있어요. 모르는 단어가 없는 것 그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맞아요.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없기는요 라고 바꾼다면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지요. 네, 잘했어요. 자, 두 번째도 계속해서 볼게요.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가 외출하기에 적당한 날씨예요. 외출하다는 밖에 나가다 라는 의미죠, 여러분. 그럼 나는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라는 이 문장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맞아요. 날씨가 덥기는요. 덥지 않아요. 라는 의미로 날씨가 덥기는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연스럽겠죠. 날씨가 덥기는요. 외출하기에 적당한 날씨예요. 적당하다.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고 알맞다 라는 의미예요. 네, 알고 있죠? 자, 그 다음도 계속해서 볼게요. 리사 씨의 고향은 여기서 가깝죠? 비행기로 얼마나 걸리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여기서 가깝지요? 비행기로 얼마나 걸리나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갈아타지 않아도 9시간이나 걸려요. 여러분, 갈아타다? 비행기나 지하철, 버스, 교통수단을 타고 가다가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는데 중간에 다른 교통수단으로 바꾸어서 타는 것을 우리는 갈아타다라고 이야기해요. 맞죠?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면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러워질까요? 9시간이나 걸린다는 말의 의미는 가깝다는 거예요. 가깝지 않다는 거예요. 맞아요. 가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가깝기는요 라고 바꾸면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대화도 볼게요. 줄리앙 씨, 더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가가 나를 도와준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 충분히 도와준 것 맞아요. 아니에요. 더 많이 도와주지 못한 거 아니에요. 이걸로 충분해요 라고 말을 해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맞아요. 미안하기는요. 이걸로 충분해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해야겠죠. 괜찮죠? 자, 그럼 마지막 대화를 볼게요. 상우 씨는 우등생이니까 어렸을 때도 공부를 잘 했겠지요. 자, 여러분, 우등생이라는 명사가 있는데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 성적이 우수한 학생, 성적이 좋은 학생을 우리는 우등생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상우 씨는 우등생이니까 어렸을 때도 공부를 잘했겠죠? 라고 물어봤어요. 가가 상우인 것 같지요? 그런데 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공부보다 노는 걸 더 좋아했어요. 공부를 잘했겠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라고 부정, 아니라고 이야기해야겠죠. 그럼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여러분? 맞아요. 잘하기는요. 라고 바꾼다면 이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러운 대화가 됩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지금까지 기는요의 의미와 문장 안에서 어떤 형태로 사용해야 하는지 선생님과 같이 공부해 봤어요. 자,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럼 기억을 잘 하고 그 다음 문형을 공부해 볼게요. 네, 여러분. 자, 국어의 두 번째 문형을 같이 공부해 볼게요.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공부할 문형은 으려면 멀었다 라는 문형이에요. 자, 그럼 이 문형의 의미부터 같이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슬라이드를 보면 으려면 멀었다 라는 그 문형에서 멀었다 라는 어휘가 있어요. 이 멀었다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멀다라는 단어의 과거 형태예요. 자, 여러분, 멀다가 무슨 의미예요? 맞아요, 여러분. 멀다는 가깝다의 반대. 어떤 A와 B가 있는데 두 개의 사이, 간격이 떨어져,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우리는 멀다라고 하죠. 가깝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문형에는 으려면 멀었다 라는 형태로 멀다의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문형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멀다의 의미를 잘 기억한다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으려면은 앞에 있는 어떤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그 일이
일어나려면 지금부터 멀리, 시간이 멀리,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요 라는 의미로 사용을 할 때 으려면 멀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럼 예문을 보면서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해볼까요? 첫 번째 예문을 보면 대학교를 졸업하려면 멀었어요 라는 예문이 있어요. 자, 그러면 대학교를 졸업하다 라는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하는 그 일이 일어나려면 지금부터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요. 아주 먼 미래의 일이에요 라는 의미로 말하고 싶어서 대학교를 졸업하려면 멀었어요 라는 문장을 만든 거예요. 만약에 대학교 1학년인 신입생, 학생이 질문을 받았어요. 언제 대학교를 졸업할 거예요?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저 지금 1학년이에요. 1학년 1학기. 그럼 2학년, 3학년, 4학년 아직도 졸업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요? 멀었지요? 그때 대학교를 졸업하려면 멀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미 이해하기 쉽죠, 여러분? 자, 두 번째 예문도 같이 볼게요. 고향에 돌아가려면 멀었어요 라는 예문이 있네요. 자, 고향에 돌아가다. 고향에 돌아가는 그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언제 고향에 돌아가는 일이 일어날까요? 네, 지금부터 멀리 있는 시간에. 다시 말하면 고향에 돌아갈 때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서 한참을 기다려야 해요 라는 의미로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고향에 돌아가려면 멀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으려면 멀었다 의미를 이해하는 것 어렵지 않지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으려면 멀었다가 문장 안에서 어떤 형태로 사용되는지 같이 공부해 볼게요. 자, 계속해서 볼까요? 자, 여러분, 두 개의 문장이 있어요.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멀었어요 라는 문장과 국수를 먹으려면 멀었어요 라는 문장이에요. 자, 목적지에 도착하다 라는 AB예요. 동사. 맞죠? 자, 국수를 먹다 라는 AB예요. 도착하다와 먹다는 모두 다 동사 AB입니다. 지금 우리가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으려면 멀었다는 AB가 와야 하는 문형이에요. 으려면 앞에는 DV 형용사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받침이 있을 때와 받침이 없을 때 어떤 형태로 사용하면 될까요? 자, 먼저 도착하다와 같이 AB인데 받침이 없는 AB의 경우에는 려면 멀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먹다와 같이 받침이 있는 AB의 경우에는 으려면 멀었다 라는 형태를 사용해야 해요. 자, 그럼 의미를 같이 볼게요.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멀었어요. 자, 여러분, 목적지가 뭐죠? 지는 장소라는 뜻이지요. 어딘가 여행을 가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때 도착해야 하는 목적지, 도착해야 하는 장소, 목적이 되는 장소를 목적지라고 합니다. 그럼 목적지에 도착하는 이 행동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도착하는 일은 지금부터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일어날 일이에요. 아직도 멀었어요. 도착하려면 멀었어요. 자, 비행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요. 고향까지는 5시간쯤 걸려요.
그런데 비행기가 출발한 지 10분쯤 지났어요. 자, 여러분, 그럼 이 사람은 고향에 도착하려면 아직도 4시간 50분을 더 가야 해요. 그때 이 사람이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멀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요. 두 번째 예문의 의미도 볼게요. 국수를 먹으려면 멀었어요. 자, 여러분, 혹시 국수를 먹다 라는 한국어의 표현을 알고 있어요? 아, 알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국수를 먹다는 결혼식을 하다 라는 관용 표현이에요. 그럼 국수를 먹으려면 멀었어요. 결혼식을 하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맞죠? 결혼식을 하는 것, 그것은 지금부터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아직도 한참 기다려야 해요 라는 의미로 말하고 싶을 때 국수를 먹으려면 멀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으려면 멀었다의 의미가 그렇게 어렵지 않죠? 멀었다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문형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선생님이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눈치가 빠른 학생들은 아마 눈치를 챘을 것 같은데요. 으려면 멀었다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항상 과거의 형태로만 사용을 해야 합니다. 으려면 멀어요. 으려면 멀 거예요. 이상해요, 여러분. 항상 과거의 형태로만 사용한다는 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네, 여러분.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공부한 으려면 멀었다를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연습입니다. 문장을 완성해 보는 연습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면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 있죠, 여러분? 자, 이 부분을 으려면 멀었다를 사용해서 바꿔보는 거예요. 자,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이 1월이니까 크리스마스가 되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언제예요? 맞아요. 12월 25일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1월이라고 해요. 그럼 1월부터 12월까지 되려면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거죠. 아직도 1월부터 12월까지는 멀어요. 자, 그럼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받침이 없는 AB죠? 그렇죠,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려면 멀었어요로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전체 문장을 읽어보면 지금이 1월이니까 크리스마스가 되려면 멀었어요 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잘했어요. 자, 두 번째 문장도 완성해 볼게요. 올해 대학교에 입학했으니까 졸업하다. 자, 졸업하다, 여러분. 졸업하다도 AB예요. 올해 대학교에 입학했어요. 아까 선생님이 예문을 들어 말한 거죠. 자, 신입생 1학년이에요. 그럼 졸업을 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죠?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그렇죠. 졸업하려면 멀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고요. 전체 문장은 올해 대학교에 입학했으니까 졸업하려면 멀었어요. 지금부터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요 라고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세 번째 그 다음 문장도 볼게요. 수업을 시작한 지 5분쯤 지났으니까 끝나다. 여러분, 우리 수업 보통 50분 수업하지요? 학교에서? 자, 그럼 수업 시작한 지 5분만 지났어요. 5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럼 수업이 끝날 때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맞죠? 그래서 끝나다를 끝나려면 멀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수업을 시작한 지 5분쯤 지났으니까 끝나려면 멀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럼 그 다음 네 번째도 볼게요. 어제부터 수영을 배웠으니까 수영선수처럼 수영하다. 자, 어떤 사람이 어제부터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수영선수처럼 수영을 잘 할까요? 아니에요. 아직은 잘 못해요. 수영선수처럼 수영을 잘 하는 그 상태가 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맞죠?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맞아요. 수영선수처럼 수영하려면 멀었어요. 전체 문장은 어제부터 수영을 배웠으니까 수영선수처럼 수영하려면 멀었어요 라고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섯 번째 문장도 한번 볼게요. 이제 음식 재료들을 샀으니까 먹다.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재료라는 단어가 있어요. 음식 재료. 예를 들어서 불고기를 만들고 싶어요. 불고기는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이죠. 자, 그런데 불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맞아요. 먼저 고기가 필요해요. 소고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양파도 필요하고 당근, 파, 버섯 이런 여러 가지 채소 그리고 고기 그리고 사실은 과일도 필요해요, 여러분. 배 같은 것을 갈아서 넣거든요. 불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채소나 과일이나 고기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음식 재료라고 해요. 그럼 문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의미를 한번 볼게요. 이제 음식 재료들을 샀으니까 먹다. 자, 여러분 마트에 가서 음식 재료를 샀어요. 그럼 음식 재료를 산 후에 무엇을 해야 해요? 맞아요, 여러분. 재료를 산 후에는 요리해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재료를 샀어요. 그리고 바로 먹을 수 없어요. 요리를 해서 요리를 완성한 후에 먹어야 돼요. 그렇다면 재료들을 지금 샀으니까 먹을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아직도 더 기다려야 해요. 그럼 먹다를 어떻게 지금 말한 의미로 말한다면 바꿀 수 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이제 음식 재료들을 샀으니까 먹으려면 아직 멀었어요 라고 문장을 만들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지요. 자, 여러분 어때요? 문장 완성하는 거 어렵지 않지요? 네, 여러분 두 번째 연습도 이어서 해볼게요. 자, 으려면 멀었다를 가지고 대화를 완성해 보는 연습입니다. 자, 첫 번째 대화를 한번 볼게요. 가와 나의 대화예요. 고향에는 언제쯤 돌아갈 예정이에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나가 이렇게 말해요. 이번에 대학교 입학시험을 보니까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여러분? 고향에 돌아가다를 한번 바꾸어 보세요. 맞아요. 이번에 대학교 입학시험을 보니까 고향에 돌아가려면 아직 멀었네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두 사람의 대화는 아주 자연스럽지요. 자, 그럼 두 번째 대화도 같이 볼게요. 벌써 한 해가 다 가는군요. 여러분, 한 해가 다 가다. 1년, 1월부터 1월, 2월, 3월, 그래서 12월까지 한 해의 시간이 모두 다 지나가다, 모두 다 끝나다라는 의미로 한 해가 가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벌써 한 해가 다 가는군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나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직도 한 달이나 남았으니까 다 가다를 바꾼다면 그렇죠, 여러분. 아직 한 달이나 남았으니까 다 가려면 멀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가는 한 달이라는 것이 아주 짧게 느껴지는 거고요. 나는 한 달이 길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한 달이나 남았으니까 1년이 끝나려면 한 해가 다 가려면 멀었어요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대화에서 보는 것처럼 으려면 멀었다는
그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사람마다 멀었다고 느낄 수도 있고 가깝다고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그 다음 세 번째 대화를 또 볼게요. 수원 씨, 퇴근 후에 우리 같이 저녁 먹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퇴근하다. 여러분, 퇴근하다의 의미를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회사 같은 일하는 곳에서 일을 끝내고 돌아가는 것, 집으로 가는 것을 퇴근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그렇죠. 퇴근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자,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퇴근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여러분 지금 나가 말한 퇴근하려면 아직 멀었어요에서 으려면 멀었다. 퇴근하려면 멀었어요. 이 가운데 뭐가 있나요? 아직이라는 단어가 있지요. 으려면 멀었다를 한국 사람들이 사용할 때 으려면 멀었어요와 아직이라는 단어를 자주 함께 사용을 해요. 그래서 으려면 멀었어요, 으려면 아직 멀었어요 라는 형태로도 자주 사용하니까 같이 사용한다는 것 함께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다음 대화도 볼게요. 너무 피곤해서 그러는데 도착하면 좀 깨워주세요. 깨워주세요. 일어나라고 하는 것. 그쵸, 여러분? 밤에 잠을 잘 때 여러분 보통 알람을 맞추죠. 알람이 여러분을 깨우는 거죠. 일어나라고 소리를 내서. 그쵸. 그러면 나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차가 너무 밀려서 푹 주무세요. 자, 주무세요는 잠을 자다의 명령형이죠. 자, 주무세요. 높여서 명령을 한 거네요. 그런데 푹 주무세요라고 했어요. 푹의 의미는 자고 싶은 만큼 실컷 충분히 자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푹 자다, 푹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는 목적지에 도착하다라는 표현으로 한번 바꾸어서 대화를 완성해 본다면 어떤 모양으로 말하면 좋을까요? 차가 너무 밀려서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멀었으니까 푹 주무세요. 지금 빈칸이 문장의 가운데 있죠? 끝나지 않은 거니까 니까 라는 어미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든 거예요. 괜찮죠, 여러분? 의미? 자, 그럼 다섯 번째 대화를 같이 볼게요. 줄리앙 씨, 첫 기타 수업은 어땠어요? 기타, 여러분, 악기예요. 그렇죠? 악기, 이렇게 치는 기타요. 자, 그럼 첫 수업. 수업이 있는데, 레슨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수업을 우리는 첫 수업이라고 합니다. 선생님과 여러분도 일과에서 첫 수업을 했지요. 자, 그럼 줄리앙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줄리앙 씨, 첫 기타 수업은 어땠어요? 연주는 언제쯤 들어볼 수 있어요? 자, 연주하다, 연주라는 단어는 악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일, 그것을 연주, 연주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오늘부터 배우기 시작한 거니까. 자, 그럼 연주하다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으려면 멀었다를 사용해서 어떤 형태로 바꾼다면 자연스러운 대화가 될까요? 맞아요, 여러분. 연주하려면 멀었어요 라고 하면 돼요. 전체 문장을 읽어보면 오늘부터 배우기 시작한 거니까 연주하려면 멀었어요 라고 하면 되겠죠. 어때요, 여러분? 자, 대화를 완성하는 것도 쉽게 할 수 있겠지요?
네, 여러분, 으려면 멀었다. 마지막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마지막 연습은 나의 생각에 맞게 대화를 완성해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슬라이드를 보면 가의 말을 볼 수 있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럼 가의 말을 듣고 나의 생각에 맞게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 연습부터 해보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자, 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음 방학에 꼭 부산에 여행을 갈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준비하려고요. 자, 여러분 문제 없죠? 이 문장.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방학은 두 달쯤 기다려야 해요. 천천히 준비해도 돼요. 오늘부터 준비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문장을 만든다면 이런 의미의 문장이 될까요?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만들면 어때요? 방학이 되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천천히 준비하세요. 라고 문장을 만들면 나의 생각에 맞게 대화를 완성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도 같이 볼게요. 너무 배가 고파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 파티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먹으려고 해요. 배가 고파요. 지금 배가 고픈데 저녁에 파티가 있대요.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먹고 기다릴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의 생각은 파티 시작까지는 4시간이나 남았어요. 지금 간식이라도 먹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어떻게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네, 파티 시간이 되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간식이라도 드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의 생각에 맞게 대화가 완성된 거죠. 세 번째 대화도 볼게요. 오늘 저녁에 손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집이 너무 더러워서 걱정이에요. 자, 이 문장도 여러분 괜찮아요. 그런데 나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정오이다. 청소할 시간은 충분하다. 여러분, 혹시 정오라는 단어를 알고 있어요? 정오는 낮 12시를 정오라고 합니다. 써줄게요. 조금 있다가 없어질 것 같으니까. 네. 자, 그럼 어떻게 문장을 만들면 될까요? 맞아요, 여러분. 손님이 오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지금 청소하면 되지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가가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나의 생각대로 대화를 완성하게 된 거죠. 자, 네 번째 볼게요. 너무 더워요. 빨리 겨울이 오면 좋겠어요. 나의 생각은 지금은 초여름이다 라고 했어요. 지금은 여름이다가 아니고요, 여러분. 초여름이에요. 초는 시작, 처음. 자, 그럼 초여름이라고 했으니까 여름을 막 시작한, 여름의 첫 번째, 여름의 처음 부분,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맞아요, 여러분. 이제 여름이 시작되었으니까, 초여름이니까 겨울이 오려면 멀었어요 라고 문장을 만들면 자연스럽죠. 자, 그럼 여러분 마지막 대화를 한번 볼게요. 언제 결혼할 거예요? 라는 질문을 들었어요. 자, 그런데 나의 생각? 지금 남자친구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한다면 자연스러운 대화가 될까요? 맞아요, 여러분. 남자친구도 없으니 결혼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라고 대답을 하면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죠. 여러분 어때요? 지금까지 으려면 멀었다를 공부해 봤어요. 의미도 공부해 보고 문장 안에서 어떤 형태로 사용해야 하는지도 같이 공부했어요. 자, 그럼 오늘 공부한 문형
두 개. 기는요와 으려면 멀었다. 잘 기억하세요. 네, 여러분. 자, 국어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3강. 3강에서는 국어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을 같이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국어 본문을 같이 듣고 본문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를 풀어보는 것으로 공부를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국어 잘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동아리에 신입 회원이 들어왔어요.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오카라고 해요. 잘 부탁드립니다. 동아리 분위기가 좋다고 들었는데 정말 화기애애하네요. 화기애? 그런 말도 알아요? 한국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잘하기는요. 잘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런데 유학생활은 어때요? 쉽지 않죠?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교환학생이라서 좀 힘들어요. 한국어가 서툴러서 보고서와 발표 준비할 때 어렵거든요. 그래요? 이제부터는 어려워하지 말고 언제든지 동아리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진짜 그래도 돼요? 역시 우리 동아리가 최고예요. 네, 여러분, 대화를 잘 들었나요? 그럼 여러분이 얼마나 잘 들었는지 내용 확인하는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1번,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자, 지금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번, 발표 준비. 2번, 동아리 홍보. 3번, 신입생 환영회.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동아리 홍보라는 단어가 있어요. 홍보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을 잘 알 수 있도록 여러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 그것을 홍보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동아리 홍보?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자, 그럼 세 번째, 신입생 환영회라는 환영회라는 단어가 있어요. 환영회는 환영이라는 단어와 회가 만나서 새로운 단어가 된 거예요. 환영하는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환영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오는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해 주는 것, 그것을 환영하다, 환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답이 몇 번일까요? 맞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신입생 환영회를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제도 볼게요. 나우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여러분, 나우카가 이야기를 했어요. 나우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찾아볼게요. 1번 교환학생이다. 2번 한국어를 잘한다. 3번 한국 친구가 많은 편이다. 쉽죠? 몇 번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나우카는 교환학생이에요. 그런데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고 한국 친구도 별로 많지 않다고 했어요. 자, 그럼 그 다음 질문도 같이 볼게요. 나우카가 유학생활이 힘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나우카가 교환학생인데 유학생활이 힘들다고 했어요. 힘든 이유를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1번, 동아리에 가입하기가 어렵다. 2번, 한국어로 발표 준비하기가 어렵다. 3번, 친구들에게 도움을 부탁하기가 어렵다. 몇 번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나우카가 유학생활이 힘든 이유는 한국어로 발표 준비하는 것이 어렵다고 했어요. 잘 찾았네요. 잘 들었고요. 자, 그럼 여러분, 조금 이따가 우리 국어에서 공부할 어휘와 표현 다시 만날게요. 네, 여러분,
어휘를 배워봅시다 순서예요. 국어에서는 대학 생활과 관련이 있는 어휘와 표현들을 공부할 거라고 아까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공부할 어휘들을 순서대로 볼게요. 첫 번째 어휘입니다. 전공하다 라는 AB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안 써지네요. AB? 네. 전공하다 라는 AB, 무슨 뜻일까요? 전공하다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자세하고 깊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우리는 전공하다 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고등학교 학생이었을 때 여러분 무엇을 공부하죠? 맞아요. 한국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과목을 배우게 돼요. 영어, 수학, 국어, 한국어, 뭐 과학, 사회, 정말 여러 가지 과목들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대학교에 입학을 하면 대학교에서는 고등학교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과목, 여러 과목을 공부하지 않고 자기가 전공으로 선택한 한 분야에 대해서 더 자세하고 더 깊이 연구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전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보통 전공하다 앞에는 명사인 무엇무엇 그리고 을이나 를을 사용해요. 그래서 예문을 보면 저는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했어요. 저는 대학교에서 영어를 전공했어요. 그쵸,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대학교에서 한 분야에 대해 깊고 자세하게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것, 연구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전공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 다음 어휘도 볼게요. 학생들이 좋아하는 단어네요. 자, 휴강. 휴강은요, 여러분, 강은 수업, 강의라는 뜻이고요. 휴는 휴게실. 혹시 휴게실이란 단어, 휴식 시간, 여러분 알고 있는 단어예요? 휴는 쉬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휴강이라고 하면 수업, 강의를 쉬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맞죠? 자, 그럼 예문을 같이 볼게요. 오늘 휴강이 된 것을 모르고 학교에 왔어요. 수업이 있는데 대학교에서는 가끔 어떤 이유 때문에 수업을 쉬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휴강이라고 하는데 오늘 수업이 휴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학교에 왔어요. 강의실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수업이 휴강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학교에 간 거죠. 그때 이런 문장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어휘도 같이 볼게요. 보고서라는 어휘예요. 이번 주까지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가 너무 많아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보고서라는 명사인데요. 이 보고서는 보고와 서가 만나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이때 서는 글이란 뜻이에요. 글, 문서. 그럼 보고는 보고하다 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AB고요. 자, 보고하다의 이 보고가 보고서의 보고와 같은 의미예요. 여기에서 온 거예요. 보고하다는 연구하거나 어떤 것을 공부하고 조사한 후에 알게 된 결과, 연구를 한 후에 알게 된 결과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전달하는 것을 보고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보통 대학생들이 리포트라고 하는 과제 있죠, 여러분? 과제. 보통 학생들이 교수님께 보고서를 제출해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자기가 연구를 하고 그리고 공부를 한 그 결과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죠. 그렇죠? 전달해드리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보고서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예문을 한번 볼까요? 이번 주까지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가 너무 많아요. 대학생들이 가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지요. 자, 그럼 그 다음 어휘 단어도 볼게요. 발표하다. 자, 발표하다는 동사 AV예요, 여러분. 발표하다 뭐예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하는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을 발표하다라고 합니다. 보통 대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자기가 연구한 것, 자기가 조사한 것에 대해서 다른 학생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을 우리는 발표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예문을 볼게요. 한국어로 발표해야 하는데 한국어를 잘 못해서 걱정이에요. 자, 외국에 가서 유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처럼 지금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한 학기에 두 번 정도 발표를 하지요. 중간 발표, 기말 발표 이렇게.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한국어를 사용해서 발표를 해야 하는데 한국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걱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문장이에요. 여러분 괜찮죠? 지금까지 대학 생활과 관련이 있는 단어들을 같이 공부해 봤어요. 네, 여러분. 자, 그럼 국어 본문의 내용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민호의 대화부터 공부해 보겠습니다. 민호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동아리에 신입 회원이 들어왔어요.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신입 회원이라고 했어요. 동아리에 사람들이 있어요. 동아리는 한 기관, 한 단체죠, 여러분. 그 안에 그 동아리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회원이라고 해요. 회원, 동아리 회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신입이라고 했어요. 신입생, 여러분, 신입생이 뭐죠? 학교에 새로 입학한 학생을 신입생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신입 회원은 동아리에 새로 들어온 회원을 신입 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민호가 이 동아리의 회장이라고 했죠, 여러분. 그런데 민호가 오늘 동아리에 새로 들어온 회원, 나우카예요. 나우카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장도 볼게요. 나우카가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우카라고 해요. 잘 부탁드립니다. 동아리 분위기가 좋다고 들었는데 정말 화기애애하네요 라고 했어요. 화기애애하다. 자, 화기애애라는 단어의 의미는 분위기가 좋다라는 뜻인데요. 분위기가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서로 친하다, 서로 화목하다, 서로 따뜻하다, 서로 관계가 좋다 이런 의미로 분위기가 좋을 때, 분위기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관계가 좋아서 분위기가 좋을 때 화기애애하다, 화기애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발음이 조금 어렵나요? 화기애애. 자,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동아리, 나우카가 동아리 분위기가 좋다고 들었는데 정말 화기애애하네요. 여기 모여있는 동아리 회원들이 서로 정말 관계,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좋아요. 화기애애하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 문장도 볼게요. 화기애애? 그런 말도 알아요? 한국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라고 지영 씨가 칭찬을 했어요. 맞죠, 여러분? 와, 화기애애? 이런 단어를 외국인이 어떻게 알아요? 정말 한국어를 잘하시네요 라고 칭찬을 했는데 그 칭찬을 듣고 나우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잘하기는요, 잘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 공부한 기는요네요, 여러분. 상대방의 말을 듣고 부정할 때,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죠? 상대방이 나에게 칭찬을 해주는 말, 칭찬이라면 그 말이 기는요를 사용해서 대답을 했을 때 겸손한 표현, 겸손하게 말하고 싶을 때 기는요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우카가 어머 아니에요. 한국말 잘 못해요. 라고 겸손하게 말하고 싶어서 잘하기는요. 잘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우리 오늘 공부한 두 번째 문형이 있네요, 여러분. 자, 나우카 생각에 한국어를 잘하는 그 일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국어를 잘하는 그때가 되려면 지금부터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아직도 멀었어요 라고 생각을 해서 잘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자, 여러분, 나우카의 대답을 듣고 지영 씨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유학 생활은 어때요? 라고 질문을 하고 쉽지 않지요? 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나우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교환학생이라서 좀 힘들어요. 한국어가 서툴러서 보고서와 발표 준비할 때 어렵거든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사람에 따라서에 따라서는 우리가 잠시 후에 더 말해봅시다 시간에 공부를 할 거예요. 지금은 그냥 의미만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쉬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교환학생이라서 좀 힘들어요. 나우카가 힘든데 무엇이 힘들다고 했죠? 보고서와 발표 준비가 어렵다고 했어요. 보고서와 발표 준비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에 있죠? 한국어가 서툴러서 보고서와 발표 준비할 때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한국어가 서툴러서라는 단어가 있죠? 서툴러서는 서툴다라는 단어예요. 서툴다는 서투르다라는 단어가 줄어든 형태예요. 자, 서툴다, 서투르다 둘 다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의미는 어떤 일이 익숙하지 않아서 잘 못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서투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처음으로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게 됐어요. 고향에 있을 때는 부모님이 매일매일 음식을 만들어서 주셨어요. 그런데 유학생활을 시작한 후에는 자기가 직접 스스로 요리를 한 후에 먹어야 해요. 자, 이 사람은 처음 요리를 해보는 거예요. 처음 요리를 하는 사람은 요리에 익숙하지가 않죠, 여러분? 익숙하지 않아서 잘 못해요. 요리에 익숙하지 않아서 요리를 잘 못해요. 요리가 서툴러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나우카는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아서 한국어를 잘 못해요. 한국어가 서툴러요. 그래서 보고서와 발표 준비할 때 어렵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볼게요. 민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그래요? 어려워요? 이런 뜻이죠. 이제부터는 어려워하지 말고 언제든지 동아리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부탁하고 싶을 때는 언제나 괜찮아요 라는 의미로 언제든지 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언제든지 도움을 청하세요. 도움, 여러분 도움 알고 있죠? 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것을 도움이라고 합니다. 도움을 청하다, 요청하다죠.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 그것을 도움을 청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민호가 나우카에게
어려워하지 말고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언제나 도움을 요청하세요. 부탁하세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오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진짜 그래도 돼요? 기쁜 소식이죠. 네. 역시 우리 동아리가 최고예요. 자, 여러분. 역시 우리 동아리가 최고예요. 최고는 이렇게. 우리가 보통 요즘에 잘했어요 할 때 어느 나라를 가도 이렇게 하는 나라가 많죠. 최고, 가장 좋아요, 가장 잘해요, 가장 위에 있는 것. 그렇죠? 가장 좋은 것. 동아리가 많이 있는데 많이 있는 여러 동아리 중에서 우리 동아리가 1등. 가장 높은 것, 가장 좋은 것. 그때 최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나우카의 대화까지 본문 내용 확인해 봤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자, 더 말해 봅시다. 우리가 3급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을 더 공부하면서 더 말해 보는 연습 시간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오늘 공부할 더 말해 봅시다의 표현은 지금 문장 3개에서 여기 노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뭐가 있죠? 선생님이 조금 전에 본문을 공부하는 시간에 이따가 공부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던 에 따라서 라는 표현이에요. 자, 에 따라서는 앞에 나라 그리고 지역 그리고 계절이라는 명사 noun들이 있어요. 에 따라서는 앞에 명사를 사용해야 해요. 명사가 아니면 명사의 형태. 조금 있다가 뭐 예를 들어 기라는 그런 형태가 오면 돼요. 자, 의미는요. 에 따라서 앞에 있는 이 명사들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 따라서 앞에 있는 이것에 의해서 뒤에 있는 내용들이 달라지게 돼요. 문장을 보면서 의미를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나라에 따라서 문화가 달라요. 자, 나라가 기준이에요. 나라에 의해서 한국, 그럼 한국 문화, 일본, 일본 문화, 중국, 중국 문화. 자, 문화가 달라져요. 그런데 무엇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나라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나라에 따라서 문화가 달라요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나라가 달라지면 문화도 달라지는 거죠. 기준이 바뀌면, 그쵸? 자, 그럼 두 번째 예문도 볼게요. 지역에 따라서 김치의 재료와 맛이 달라요. 아까 선생님이 재료라는 단어 설명했어요. 네. 그럼 김치의 재료와 맛이 달라요. 그런데 무엇이 바뀌면 김치의 재료와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역이요. 한국에서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이렇게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지역이 바뀌면 김치의 재료와 맛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지역에 따라서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예문도 볼게요. 사람들은 계절에 따라서 다른 옷을 입어요. 사람들의 옷이 달라져요. 바뀌어요. 그런데 무엇에 의해서 바뀌는 거예요? 뭐가 바뀌면? 계절이 바뀌면. 봄에는 봄옷을 입고, 여름에는 여름옷을 입고, 또 겨울에는 겨울옷을 입어요. 이렇게. 계절이 달라지면 그것이 기준이에요. 그것에 의해서 뒤에 있는 내용들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뒤에 슬라이드에서 말해보는 연습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세 개의 빈칸이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말해보는 연습 시간이에요. 자, 그럼 좋아하는 선물이 달라요. 앞에 들어갈 명사는 나이예요, 여러분. 나이. 초등학생이 좋아하는 선물. 그리고 중고등학생이 좋아하는 선물. 대학생이 좋아하는 선물. 또 30대, 40대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좋아하는 선물 달라요.
나이가 달라지면 좋아하는 선물도 달라지게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나이에 따라서 라고 말하면 되죠. 나이에 따라서 좋아하는 선물이 달라요 라고 문장을 말하면 돼요. 두 번째 볼게요. 듣고 싶은 음악이 달라져요. 듣고 싶은 음악이 달라져요. 그런데 무엇? 기분. 기분이 좋을 때와 그리고 슬플 때, 화가 났을 때, 뭐 속상할 때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는데요. 이 기분, 기분이 달라지면 듣고 싶은 음악도 달라져요. 그럼 어떻게 말하면 돼요? 맞아요. 기분에 따라서 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한번 볼까요? 사람의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사람의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자, 무엇? 혈액형이요. 여러분, 혈액형이 뭐죠? 피. 몸 안에 있는 피가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죠. A형, B형, O형, AB형. 자, 이렇게 해서 혈액형이 달라지면 사람의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맞아요, 여러분. 혈액형에 따라서 사람의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라고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아주 잘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에 따라서 공부한 거 잘 기억하고 한국 사람들처럼 더 말하는 연습을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3급과 9과를 같이 공부해봤어요. 어때요? 어렵지 않죠? 오늘 공부한 문형과 그리고 어휘와 표현들 잘 기억하고 다음 시간에 같이 만날게요.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